구름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오늘은 그렇게 덥지 않으면서 맑을 것 같네요. 하늘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교회 불법으로 가야 돼요. 불 뽑아야 돼요. 여행을 가기가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일할 수 있는 날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에 빨리 가서 벼를 빨리 풀을 잡아야 그 제가 없는 사이에 그 풀들이 커가지고 벼를 넘어뜨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좀 보내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꼭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성공을 하려면 하루에 4시간만 열심히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고 풀을 잡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벼를 안 심어놨으면 상관없는데 심어놓고 나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먹을 수 있게 사람들한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의 할 일을 위해서 지금 녹록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오늘 또 좀 풀 좀 열심히 뽑아 봐야죠.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아무리 근심 걱정 안 들 뭐한대요. 예. 내가 직접 가서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큰 문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예.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 내가 계산으로 해서 한 적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저를 그냥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켜봐 주세요. 제가 그냥 벼만 뽑겠습니까? 마음도 뽑겠죠. 마음을 그 벼 속에 고통 속에서 제가 벼만 뽑는다면 진짜 지금 아마 고통에 일그러져 가지고 밥 먹을 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마음에 번잡한 생각들을 뽑아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렇게 수행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스님은 저것이 그냥 수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고마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출발할게요. 안개가 자욱한데 오늘 되게 덥겠는데 엄청나게 더울 것을 예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도 행복한 노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내가 느끼면 저가 힘들어요. 그걸 느끼면 힘들어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얼굴에 선크림도 좀 발랐어요. 햇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괜찮죠? 선크림 조금 발랐어요. 오늘 저기 뭐야, 그 어디지? 용인에 계시는 정혜숙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스님 막 걱정된다면서 선크림하고 이렇게 또 얼굴에 바르는 거 보내주셨어. 두 군데서 보내주셨어. 그래 아끼지 말자. 이제 두 군데서 보내주셨으니까 얼굴
너무 새까맣게 태우고 그러면 안 좋아하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선크림 발랐어요.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 해볼게요. 부자님 사랑합니다. 제가 눈에 나왔고요. 이제 그 앞부분은 다 잡았어요. 앞부분은 거의 다 잡고 저 뒷부분을 지금 못 잡았거든요. 뒷부분을 이렇게 풀을 잡아야 되는데 논에요. 논에 뱀이 많이 살아요. 사실은 논에 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바람이 불어도 벼를 침범하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벼를 침범하는 것들은 큰 그것들이에요. 저는 중간에 일단 뚜개 뒤쪽에를 지금 뽑으러 가고 있습니다. 뒤쪽에 완전히 제일 많은 풀들이 뭉쳐있는 그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쓰러뜨리는 거거든. 그래서 고놈들을 잡아야 된다고 할게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게 벼가 크면요. 눕혀놔야 돼요. 눕혀놔도 살아나지만 그래도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눕혀놓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벼 속에 이렇게 살짝 숨어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이 이제 문제의 이제 아이들이죠. 지금부터 열심히 일할게요. 이렇게 눕혀놓고. 이제 이런 데는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별로 없는 거고 이제 저는 많이 있는 데를 먼저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다른 벼들이 그거 할 수 있거든요. 크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 햇빛이 못 들어가서 애들이 성장을 못 해요. 그래서 많이 풀들이 많이 이렇게 굴라굴이 있는 데를 지금 저는 찾아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뭐 이런 것도 물론 뽑아야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벼들이 숨은 쉬거든요. 이 공간은 어마무시한 풀 속으로 제가 지금 이제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오전에 3시간밖에 못 할겠네요. 너무 더워서 지금은 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려가지고요. 너무 오래 하면은 그거 잘못하면 열이 침범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유난히도 수풀을 해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벼도 많이 컸고요. 이제는 이제부터 이제 막 굉장히 잘 자랄 때예요. 한 두 달간 자라겠죠. 매가지고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은 벼는요, 이게 풀 거름이 썩으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 일반 벼보다. 내가 사실은 작년에 다른 사람 농사 지은 거를 좀 사먹었거든요. 내가 그분 제조제 많이 친 거 알면서도 샀는데, 확실히 맛이 없더라고요. 거칠더라고, 굉장히.
고소한 맛이 없어. 그래서 힘들어도 참 음식을 잘 깨끗한 음식을 잘 먹으면 열흘 동안에 풀을 다 잡아야 되는데 저는 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약을 안 치면 이렇게 풀이 많은데 아 그전에 옛날에 그때 지었을 거야. 그때 제초제가 없었을 텐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 나도 모르게 혹시 방법이 있나요? 약 안 쳤는데 응? 풀을 어떻게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 나 그게 궁금하더라고. 물론 그때 시골에 논에 풀들이 많았어요. 예,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그 피 뽑는 거 이런 거 봤어요. 근데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니까 훨씬 그거보다 풀이 많이 많으니까 야 이게 진짜 이게 가당키나 하나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사람이 많이 지어서 그러면은 가능했을까. 뭐 만석군들 천석군 만석군들 뭐 밑에 머슴이라 그러잖아요. 많이 있어가지고 풀을 뽑긴 뽑았을 건데 해보니까 이걸 그걸 진짜 뽑았을까. 아 그때야 뭐 진짜 쌀이 뭐 귀했으니까 뭐 종일 살지 않았을까. 논에서 종일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경도를 해봤자 뭐 1년에 보리살 한 마리였다 그래.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았으니 인지 풀인지 이제 안 보이는 지경이에요. 예, 안 보여요. 예. 네, 이제 저는 이제 이 벼와 풀을 경계를 아니까 이게 이제 잡아내는 거고요. 벼부터 먼저 이제 확인을 해. 벼가 어디 있는지를. 그리고 그 주변은 다 풀이라는 거지. 여기서 벼를 찾아야 돼. 벼를. 이게 하루가 다르게 풀들이 크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이 그 뽑아내는 시간보다 풀이 크는 시간이 더 빠르니까 굉장하죠. 예. 근데 그 전에 유기농이면 알아가지고 돈을 더 쳐주는 게 아니고 돈을 더 깎으려 하더라고 사람들이. 아, 이렇게 풀로 뒤엎었습니다. 풀로. 예. 이거를 이것처럼 만들어야지. 제가 한번 일 시작하면은 6시간 정도는 하거든요. 비 막 오고 그러면은 뭐 한 5시간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꼬박 지금 한 열흘 정도 했는데, 이제 내가 풀을 뽑을 수 있는 기간은 딱 열흘 남았어요. 그 열흘 안에, 큰 풀들은 다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 큰 풀들. 별을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햇빛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풀들이 그 벼가 못 자란다고요. 일단은.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계속 있을 거면 뭐 뽑을 수 있는데, 아, 저도 뭐 한번, 저도 그래도 한번 또 바람도 쐬고 한번 또 좀 쉬었다 오고 싶죠. 예. 딱 인연이 왔을 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풀의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풀 지옥. 완전히 변지 풀인지 구분이 안 되는 풀들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들의 농락을 이겨내면서 속지 않고 딱 벼만 두고 뽑아야 되죠. 우리 스님들은 100일 기도하면은 하루에 3번 하잖아. 그러면 이제 한 6시간에서 이제 뭐 2시간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1시간 반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뭐 기도 많이 하면 이제 5시간 정도 예상하고, 그럼 저도 이제 더해서 5시간에서 6시간씩 하루에 하니까, 네. 저도 일과 정진이죠,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기하면 이렇게 썩어버리잖아, 이렇게. 사이에 공기가 못 통하니까. 그럼 이 벼도 상한다고. 햇빛이 못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빨리 해야 될 일이잖아. 딱 아파오는 거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오후에 이제 한 11시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몸이 알거든요. 내가 브레이크 타임 한 10분 잠깐 쉬었고요.
빨리 잡지 않으면 요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지고 그냥 다 벼를 쓰러뜨릴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뽑아야지. 이제는 풀이 안 뽑혀요, 잘. 다풀이라서, 다풀이에요, 다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벼가 못 자라죠. 풀. 공간을 이제 만들어야지. 너무 뜨거운데. 햇살이 너무 뜨거운데. 참을 수 있지, 내가. 예. 아우, 이제, 안 되겠다. 아우, 이제 좀 쉬었다가, 브레이크 타임 좀 가져야지. 아우, 머리야. 지금까지 돈에서 풀 메고, 풀 뽑고 이제 올라가는데, 7시가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오후에. 근데 지금 하늘이 특이하네요. 속으로 먹구름 속에서 해가 이렇게 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숙자분이 스위스 여행 준비 잘하냐고 그러는데, 아, 물론 뭐 이것저것 챙기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보름 동안 제가 여길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에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논에 그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나면은 벼를 엎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저런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경이로우면 거기에 그냥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무슨 밖에 안 나온다. 아이고, 죽겠다. 아. 아, 이제 오늘은 진짜 막, 아, 어제 저녁에 7시까지 하고 오늘 또 연타로 하니까, 아. 차예요, 차. 아, 아무것도 안 넘어가. 과일도 안 넘어가, 과일도. 아유, 돌쟁이한테 찡겼어요. 아이고, 돌쟁이한테. 엉덩이. 아, 더워요. 모자가 흙이 묻었어. 좀 기는. 조금만 씻어야 돼. 조금만 물로 씻으면 돼. 다 묻은 거라서. 흙이 입어야, 써야 돼요, 이거. 이게 물만 잘 씻어놔도 아주 슬픈. 열나, 너무 열나. 어깨가 아파가지고 코코스 다시 갈게요. 찾아가려고 코코스 따라올게. 나는 안 식어, 열이. 그래서 폭포수를 찾아가야, 너무 늦은 시간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아, 나, 가시야. 아유, 가시가 있네. 가시야. 가시 따먹지도 않았잖아, 요번에 산딸기. 아유, 그러지 마. 붙잡지 마. 가시가 그렇게 있는 거야. 폭포수 맞으러 가야 되는데. 오케이. 거기서 맞아. 여기서 조금 어깨 치료가 되려나? 아, 저기로 올라갔다. 으쌰. 오, 좋아. 오, 좋아. 좀 어둡긴 어둡지만, 괜찮아. 어우, 내 치료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 괜찮아. 허리 구부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한 10일에 가는 계속 쭉 저 흙만 뽑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끔 올려드릴게요 영상은.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워지려고 그런다. 가야겠다. 왜 몸은 이제 시원해지는데 왜 얼굴은 아직 열이 안 나지? 출발! 추워, 추워, 추워. 우리가 여기가요 가시덤불이 요렇게 있어가지고 기어서 가고 있어요. 사람이 치료를 하려면은 수고를 해야 돼요. 언짢도 없어요 세상에. 포복만이 살찐다. 내 빨리 가서 차를 한잔 마셔야지. 어우와 다 왔다. 훈련이 빨리 식어야 되거든. 그래야 회복이 되거든. 근데 얼굴이 빨리 안 식는다니까? 이제 가야 돼.